안녕하세요, 채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품사와 문장성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네. 먼저 명사. 명사가 뭐라 그랬죠? 명사는 사물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물론 사람의 이름도 되고.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걸 펜, 뭐 네, 펜이라 부르죠. 이게 이름이에요. 이렇게 생긴 물체, 이런 용도로 쓰는 물체를 부르는 말이 펜이죠. 이게 이름이고요. 얘들 주로 어디 쓰냐면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보 이런 데 써요. 중요한 거는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쓴다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면 얘를 주로 부사고라고 그러죠. 부사고. 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명사가 주어, 목적, 보호,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Team called. 팀이 불렀어요. Dave를 뭐라고요? Uncle이라고.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In the bank. 저기 안에서 그 은행 안에서. 그 팀 사람이 이름이죠. 예, 명사고요. 예, 주어로 쓰였어요. 이렇게 주어로 쓰였고. 네, 데이브를 불렀어요. 데을을 붙으니까 얘가 목적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엉클이라 불렀어요. 그럼 얘가 보호죠? 네. 데이브를 엉클이라고. 그래서 얘는 사실 목적격 보호예요. 목적을 설명하죠. 그다음에 전치사 in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the bank, bank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부사구죠, 그래서. 얘는 부사구예요.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bank. 그 맞죠. 은행이 뒤에 왔어요. 그래서 팀이 데이브를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In the bank, 은행에서. 네, 이런 경우죠. 물론 이제 이게 목적격 보호 말고 그냥 주격 보호로 쓰인 경우도 있는데 간단한 예문 이렇게 넣을 수 있죠. Dave is a teacher. 데이브는 선생님이에요. 그럼 얘가 보호예요, 그죠? 주격보. 왜냐하면 주어를 설명했으니까 주격보예요. 이렇게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고요. 동사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어요? 동사. 동사는 어떤 말이죠?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디 쓰냐면 수러에 써요. 수러. 되게 수러가 동사 하나만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수러부라고도 많이 하죠. 수러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수러부에도 쓰이고요. 근데 투부정사,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데도 쓰여요. 근데 동사 다음에 ing 붙인 데도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동명, 네. 이게 두 가지 사실 ing 붙인 건 동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재 분사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과거분사 PP 네 이렇게 쓸 수 있죠. 투부정사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사적으로 쓰인 경우가 있고 형용사적으로 쓰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부사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명사적으로 쓰이는 경우와 동명사 둘 다 명사죠. 뭐하고 똑같아요? 앞에 얘기한 명사의 경우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명사적 용법. 동명사 역시 똑같이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그리고 전체의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사의 용법 쓰이는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다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밑에 나와 있는 형용사적으로 쓰인 경우는 현재 분사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얘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고 PP도 역시
형용사처럼 쓸 수 있죠. 네. 이렇게 투부정사가 수럽으로 쓰인 얘는 수럽으로 쓰인 얘는 바로 위에서 찾아볼 수 있죠. 수럽으로 쓰인 얘는 여기 is 수럽이죠. 네. 설명했어요. 네, 행동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 cold 둘 다 수럽으로 쓰인 거예요. 네.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 거. 그래서 both 들어가는 거 이런 게 있죠.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뭐 백문의 불여일견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to see, to believe가 명사처럼 네. 주어 보호해 온 거죠.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네. ing, 네. ing가 붙은 게 형용사처럼 쓰인 경우는 a sleeping baby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자는 아기 그러면 sleeping 베이비를 수식하죠. 네. 그냥 fallen leaves 어가 붙으면 안 되고요. 그냥 fallen leaves. 네. 떨어진 낙엽이죠. 낙엽. 네. 떨어진 낙엽. 그래서 뒤걸 수식한 경우에요. 이렇게 동사도 형용사처럼 쓸 수도 있고 명사처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현재분사 그리고 과거분사를 배운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형용사는 언제 쓰여요? 형용사는 주로 형용사에 어떻게 구분하냐면 뭐뭐한 이런 걸 많이 끝나요. 뭐 빨간, 뭐 근면한, 뭐 긴, 뭐뭐한은 이런 거 많이 끝나죠. 네, 그게 다 형용사고 주로 한 일은 명사를 수식해요. 명사와 같이 다니고 근데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명사를 수식한 경우는 앞에 명사 앞에나 주로 명사 앞에 오는데 예를 들어 red, poor, 빨간 뭐요? 빨간 막대기? 아 장대. 네. 이렇게 수식하죠. 네. 빨간 장대. 아니면 뭐 something 같은 경우는 뒤에서 수식한 경우도 있네요. something cold, 찬 어떤 것 이렇게 수식하죠. 그러면 cold가 something을 수식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정적 용법이라고 그러죠. 한정적 용법, 제한한다 그러죠. 한정한다, 한정적 용법. 폴이 여러 개가 있는데 폴이 여러 가지 종류 많은데 그 중에 red, 빨간 걸로 제한한 거죠. 그래서 이 한정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적 용법으로 쓰는 거는 동사 다음에 오죠. 주로 비동사나 아니면 become 같은 동사 뒤에 와요. Her face became red, 빨간색이 됐어요. 그럼 빨간색 이게 her face를 설명해요. 그녀의 face, 그녀의 얼굴이 빨간색이 됐으니까. 그래서 얘가 주격 보호죠. 네. 그래서 주로 수식하거나 서술하는 데 쓴다.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네.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부사는 주로 뭐뭐 하게죠. 뭐뭐 하게, 어떻게 하게, 뭐 빠르게, 건강하게 뭐 이러면 다 부사예요. 그래서 주로 뭘 수식하냐면 수럽을 수식하거나 수럽을 수식하거나 아니면 형용사를 수식해요.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같은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게 들어있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면 The car ran ran very fast. 이 fast는 형사 아니고 부사예요. 왜냐하면 빠르게 달리는 거죠. 빠른 달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fast는 부사고요. 얘는 뭘 수식해요? 얘는 빠르게 달려요. 아주 빠르게, 아주예요. 빠르게 차예요. 빠르게 달려요, 그죠? 네, 이렇게 수식해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부사가 네, 베리겠죠, 베리. 아주라는 부사인데 얘는 뒤에 있는 또 부사를 수식한 거죠. 네, 얘는 얘를 수식해요. 아주 빠르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뭘 수식한지를 찾는 거예요. 네, 부사
형용사 마찬가지인데 뭐가 뭘 수식한지 찾을 때는 관련된 걸 두 개씩 뜻을 한글로 엮어봐요. 그래서 빠르게 달린다가 맞는지, 네, 빠르게 아주가 맞는지, 빠르게 차가 맞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달린다가 맞죠. 그러니까 빠르게가 달린다를 수식하고 아주 빠르게가 맞는지, 아주 달린다가 맞는지, 아주 차가 맞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아요? 아주 빠르게가 맞죠. 그러니까 베리가 페스트를 수식한 거예요. 이렇게 수식 관계를 잘 찾아보세요. 이걸 연습하지 않으면 쉽게 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네, 형용사를 수식한 경우 뭐 이런 건 예를 들 수 있죠. The pen was much more expensive. 그 펜은 훨씬 더 비쌌다. 이게 더 비싸다. 이 형용사인데 앞에 much가 그 수식하죠. 그래서 훨씬 더 비쌌다가 돼요. 그래서 얘도 부사고 much도 부사고 more도 expensive를 꾸며주죠. 얘도 부사예요. 네. 그래서 much more expensive, 훨씬 더 비쌌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품사 4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문장 성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 형식, 문장의 5형식 있죠. 5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다시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문장 그 성분이라든지 문법 요소들이 훨씬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